근데 사실 이 정도 급의 전기차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어요. 전기 골프카트 쪽에서 사실 이런 거를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미 많이 했었고 속도 70km 이상 나가는 소형 전기차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 넘버를 못 달았어 사람들이 다. 사실 이런 급의 사실 전기차들은 이미 많기는 했는데 얘가 처음으로 최초로 지금 국내에서 남발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선구자. 네, 선구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에 맞춰서 국내에 그 아까도 잠깐 감독님 보셨는데 야구르트 그 아주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타고 다니는, 요새 이렇게 전동으로 타고 다니는 야구르트 차가 국내 기업 중에 대창모터스라는 데서 이거의 양대산맥으로 이제 불릴 수 있는 만한 차가 나왔어. 다니고라는 차가 나왔어요. 다니고? 다니고. 생긴 거는 약간 중국 차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이 거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얘는 디자인이 엄청 예뻐요, 트위지는.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마치 거링도어도 딱 달려가지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처럼 딱 하니까, 아까 우리 그 여성 우리 대학생들 같은 네. 친구들 비싸 보인대잖아. 문이 막 이렇게 열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디자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창모터스라는 곳에서 나온 국내 차는 이거의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만큼의 그 기술들을 가졌고, 오히려 얘보다 더 좋아요. 얘는 지금 에어컨이랑 히터가 안 되잖아. 대창모터스에 나온 다니고는 에어컨과 히터가 돼요. 네, 그게 되게 큰 거죠 지금 막. 네, 혁신이죠. 근데 디자인은 솔직히 이게 좀 더 이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간에. 얘는 차값이 얼마예요? 가격이 둘이 거의 똑같아요. 아. 네, 그리고 둘이 그 정부 보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가격도 비슷하고. 아. 그래서 그 대창모터스라는 데가 그쪽 업체에 이제 검색을 좀 해보면은 뭐 이것저것 전기차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걔네들도 이 트위지가 남발을 달았잖아요. 야, 니네는 다는데 우리는 왜 못 달어? 우리도 똑같은데. 그래서 그 차도 남발을 달 수 있게끔 만든 거다. 도요다에도 나와요 이런 게. 얘도 뭐 비슷하더라고요. 에어컨 안 되고. 근데 이런 차들이 왜 나오게 됐냐, 이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요새 막 그 방송에도 나오잖아. 혼밥, 혼술. 1인 시대가 지금 도심에서는 1인 시대가 많이, 결혼들도 많이 안 하고 1인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차량도 오토바이 타기에는 뭔가 헬멧 써야 되고 머리만 가지고 막 이러니까 좀 애매한데, 자동차라는 거를 가지고 사실 도심에서 솔직히 이런 데서 큰 사고 나봐야 막 차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헬멧 안 쓰고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기름값이 안 나가니까 220V 아무데나 꽂을 수 있고, 어쨌든 뭐 이런 게 차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그냥 짧게 그냥 바로 결론만 얘기하면, 아, 엄마가 회계학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너무 작아가지고. 안전벨트는 없나요? 안전벨트는 안전벨트. 아, 친구들한테 미리 말했어요. 사고 나면 엠빵 하자고. 아, 안 돼요. 부정 출발이야. 아, 뭐. 부정 출발이야.